평택 방과 음악 사이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이 1일차고요. 투입 인원은 저까지 5명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 폐기물을 많이 뺐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오늘 한 작업 내용은 이쪽에 서 있던 가벽 벽을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그 벽을 하나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벽을 트는 작업을 했습니다. 벽을 완전히 없애갖고 철거하는 작업을 했고요. 여기 바닥은 뜯었는데 이쪽 이 가벽도 철거할 겁니다. 위에 있는 구조물, 철제 구조물 이것도 전산 볼트를 끊어다가 철거할 겁니다. 여기 벽이 서 있었는데 벽이 터지고 한 공간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공간이 됐습니다. 또 내일은 위에 철제 구조물, 밑에 바테이블을 철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화장실 문을 남자 여자 나눠서 문을 두 개 내야 됩니다. 그 파트너 커팅 작업이 있고요. 네, 내일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내일 여기 커팅할 자리입니다. 여자 화장실 출입물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이 큐비클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한 장까지 이제 인테리어에서 막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 다 마쳤는데 다들 엄청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길을 찾기 힘들고 이걸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서 뭔가 답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이 밀어줄 겁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 피곤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생 두 분께서 퇴근 안 하시고 퇴근하라니까 계속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근데 퇴근합시다 우리 김 팀장님. 예. 퇴근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평택공사 평택광과음악사이 나이트클럽 입점을 위한 철거공사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2일차 구조물을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구조물을 엘리베이터에 내리기 좋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고요. 간식입니다. 저희의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재료들, 연장들 이렇게 있고요. 폐기물은 분류해서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놔둡니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야 폐기물 싣기도 좋고요. 폐기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분류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엘리연구소 교육생이 기술자가 가벽을 철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요령,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중에 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노하우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셔널이 이제 날이 무뎌져서 커셔널 교체를 하려고 커셔널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교육을 받으면 철거 기술자가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고 따라와주고 있고요. 본인이 출근 시간이 8시면 7시까지 나옵니다. 본인이 다 스스로 준비를 해놓고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교육생의 자세부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인드 차이인데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본인이 실력이 향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부터가 중요합니다. 천장 철거 중입니다. 천장 철거 중입니다. 천장을 깔끔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천장 마감재부터 이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천장에 붙어있는 저 캐링, 엠바, 전산볼트까지 다 내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잘라야 돼. 오버커팅 이렇게 하거든. 왜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직 모르겠죠. 우리 김성명 대표님께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두 가지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랑 이쪽 오버커팅을 하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을 이제 이렇게 오버커팅을 하세요. 여기까지 칼날이 들어간 칼날은 동그란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여기 안 잘린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냥 잘라버려요. 그럼 이쁘게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겹쳐서. 그럼 여기는 또 마감재를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버커팅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막 설명해 주신 대로 조금 여유를 더 줘서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천을 잘라야 되면 한 5전 정도 더 여유를 준다고. 왜냐면 거기에다가 폼을 쏠 수도 있고 문을 이제 시공한 다음에 폼을 쏘고 고정재를 뭐 넣고 뭐 보인목을 다 갖추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여유를 좀 줘갖고 얘네들이 시공하기 편하게. 자 이제 커팅 시작합니다. 시동 걸고. 신규 화장실 문 설치를 위한 파트너 커팅한
콘크리트 벽면을 유고 브레이커로 활성에 부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우면은 밸류는 도전도 안 합니다. 쉬울 것 같았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TV 시청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을 흘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이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쁘게 커팅을 싹 내서 활성까지 너무 멋지게 작업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벽을 허물기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모든 인생의 난관이란 벽을 만나면 이렇게 깨버리고 앞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벽을 허물기 끝이 보입니다. 벽 허물기 쉽지만은 않은데